여러분, 우리가 정말 오래된 주식은 정말 잘 관리해야 됩니다. 소문, 아파트에 개신세 반윤례라는 자매가 왔는데요. 열어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양말을 못 신고 아무것도 못해요. 침 질질 흘리고 뭐가 나와도 닦을 수가 없어요. 그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 혼자서 가버려서 누가 데리고 있는지도 몰라요. 그 바쁜 통에 그 자매를 제가 한 매겨주고 타에서 양말도 신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더우면 빨아주고 그랬는데 그 자매가 완전히 치유받았어요. 제가 아까 다른 좀 잘 관리하자고 그랬잖아요. 그 자매가 치유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여기서 살다 죽겠어요. 그런데 그 아버지가 불교 신자인데 어느 정도냐면 아침 4시면 목탁하고 녹음해서 그걸 계속 같이 했대요. 그 정도는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. 근데 병원에서 이미 내라고 그랬던 자기 딸이 나비에서 치유받으니까 그걸 싹 버리고 개종을 했습니다. 할렐루야. 내가 첫 토익이나 목요성 시간이나 한 번도 안 버리고 오겠다고 했어요. 여러분,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. 인간과 인간의 약속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. 죽음에서 살아나. 그 자매가 저한테 언니라고 했거든요. 어느 날 병단이 왔을 때 언니 언니 이러고 그래요. 그래서 갔더니 제가 목요일에서 금요일이면 꼭 도움을 받았거든요. 목요일 저녁에는 십자고통 아주 굉장히 심하게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지도신부님께서랑 권당신부님께서 금요일날 쉬는 날로 정했어요. 쉬는 데도 꼭 나갈 수 있을 때는 나가지만 못 나갈 때는 제가 못 나가서 그랬더니 자기가 목요일 성시간 하고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났나 봐요. 언니라고요. 언니, 언니는 말이야 세상 구원을 해서 주님께서 내셨는데 모든 사람을 다 만나줘야지 왜 안 만나는가. 그래 미안하다 그러는데 나 이제 안 올 거야 갈 거야. 그래 갔어요. 갔는데 한 1년이나 있었을까요? 제가 부엌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. 그래서 어서오세요 경당으로 가시라고 그랬더니 언니 나 반유이야요 반유이야라고 했어요. 깜짝 놀랐어요. 얼굴도 험해져 버렸어요. 반유이야로 자기 엄마도 나도밖에 없다고 엄마가 되고 다시 왔어요. 제가 기도를 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. 근데 공기문 때문에 어느 날부터 또 안 오네요. 공기문이 문제라 해도 아무 사람이 더 문제죠. 맞죠 여러분? 그렇게 많은 은통을 받은 사람들 안 와가지고 저 세상으로 간 사람 많아요. 너무 안타깝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은 이렇게 오셨으니 알몸으로 뽑힌 것입니다.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해도 성심 안에 받으소서. 불쌍한 이 죄인을 내주는 성혈로서
마음.